메이크업을 해달라고? 어, 사태가 심각해. 아니, 너 환불 잘하잖아. 이번엔 쉽지가 않아. 박세인이 환불 메이크업을 요청하다니 이상한데? 그냥 너가 가서 환불해주세요 하면 되잖아. 힛! 그렇게 해서 됐으면 내가 벌써 갔다 왔지? 이번엔 쉽지가 않다니까. 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길래 그래? 그날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 아, 비가 너무 오잖아. 나 우산도 없는데. 어? 저기라도 들어가야겠다. 어? 또 왔네 우리 단골? 네? 저 여기 처음 오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그래? 우리 단골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 네,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하러 들어온 거야? 들어온 김에 이것 좀 봐봐. 뭐 있는데요? 이런 반팔 티셔츠. 이제 겨울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항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추워지는 날에는 이 반팔 티셔츠가 진짜 제일 좋아, 진짜로. 뭐가 좋아요? 추울 때 두껍게 입어야지. 두껍게 입으려면은 반팔을 안에 받쳐 입고 그 다음에 여러 겹을 위에 입어야 되는 기라. 은근 설득되는데? 그리고 이 디자인 보세요. 참 이쁘잖아요? 안 그래요? 수가 쫙 놓여져 있지요? 네,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쁜지, 얼마나 이쁜지 봐라. 여보세요? 아, 네네. 아하. 아니,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정신없게. 그라놓고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휙 가버리대.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어, 참말로. 아, 그래. 나 지금 손님 있으니까 이따 전화해. 어떻게? 하시게? 안 사면 엄청 욕할 것 같은데. 얼마야? 2만 원? 네, 주세요. 그렇게 내 일주일 용돈이! 너 거기서 안 샀으면 그 아줌마 엄청 뭐라고 했겠다, 뿌. 그러니까 진짜 반강제로 샀다니까? 너 환불하러 갈 때 진짜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 욕먹을 각오해야지. 엄마랑 같이 가는 건 어때? 너네 엄마 엄청 세잖아. 아니, 내가 저지른 일은 내 손에서 끝내고 싶어. 그래, 너의 의지는 알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가능하게 해줄게. 흐. 어떻게? 환불 메이크업! 이 메이크업을 하고 가면 환불을 안 해줄 수가 없지. 그 아줌마 보통 아니니까 잘 부탁해. 걱정 마, 뿌! 너의 그 화장부터 지워. 처음부터 시작해. 뿌! 아, 다 지웠다. 아, 어쩜 이렇게 순둥순둥하다. 어떡하면 좋니, 뿌! 박세인, 너 쌩얼이면 너 진짜 캐릭터 사라진다. 절대 안 되지. 공개할 수 없어. 카메라 치워, 카메라 치워.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피부톤을 밝게 해줍니다. 아주 드라큘라처럼 사악하게 해줍니다. 이런 스펀지로 피부톤을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깨끗하게 애기 피부로. 아이 섀도우도 이런 색상을 발라줘야 되거든요. 약간 빨강, 초록 그런 느낌. 와, 파랑색, 초록색, 빨간색. 어때? 벌써 느낌 나지? 다 됐으면 눈썹이 또 중요해. 눈썹을 아주 검정색으로 아주 진하게 산 모양으로 그려줘. 아주 화났어. 아, 나는 화났다. 산 느낌으로 그려줬으면 이 아이라이너가 바로 핵심인데, 딱 여기 앞머리부터 엄청 강하게 들어가다. 그리고 귀에 걸칠 때까지 귀까지 그려줘. 좋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렬하게. 무섭지? 귀멸의 끝까지 아이라인은 어때? 무섭지? 마음에 들어? 이렇게까지 하고 갔는데 안 될 수가 없어. 야,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다. 레이저 발사 연습하고 봐봐.
또 보면 립스틱을 해줘야 되는데 딱 보라색. 너 맨날 하는 색깔 그 비슷한데 좀 더 사악하게. 거기에 더 시뻘건 색 있지? 그걸로 아주 사악한 괴물처럼 그려주는 거야. 할로윈 분장 저리 가라! 하, 나 특수 분장 쪽으로 가야 될까봐. 너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너가 너무 어려 보이니까 그게 큰 문제거든, 헷? 그게 문제긴 하지. 어려 보이니까 무시할 수 있잖아? 너 한 번 이렇게 해볼래? 어떻게? 우선 조금 어른스럽게 주름을 그리고 에헴 이런 미간 주름 있잖아. 이거 화가 많이 났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름을 딱 그려줘.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러면 좀 어때? 어른 같아 보이잖아? 근데 그 아줌마 나이대가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했지? 한 50대? 잘 모르겠어, 어른 나이는. 그럼 우리는 더 보이게 하는 거야, 헷! 50대보다 더? 이렇게. 됐다. 불가능할 수가 없어. 우리의 작전 알지? 꼭 잘하고 와. 어서 오세요. 어? 이거 환불하러 왔네. 할매, 여기서 사가셨어요? 여기 영수증 있잖아? 이런 할머니가 사갔다고? 이거 우리 집 영수증 맞는데? 우리 손주가 뭣도 모르고 산모양인데 입지도 않았고 여기 영수증도 있으니까 환불해주게! 이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환불한다고 카드 들이밀고 그러면 나 장사 못해! 우리 손주 말이 거의 반강제로 샀다는데 왜? 환불 안 해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알겠어요. 쳐보세요. 진짜 뭐가 강제로 샀다는 거야 진짜. 제가 사가놓고. 자 됐죠? 여기요. 환불 대성공이잖아. 신난다 신나. 뭐야 이거 지금? 어? 이건 먹고. 뭐야 들켰잖아. 야 너 지금 나 속인 거야? 그래도 난 환불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환불 메이크업하고 환불하기 대성공.